지금 바뀌어가는 교육제도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데 바람직하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렇죠. 그게 궁금한 네, 거예요. 생각하시는지. 사실 예전에 학력고사 위주의 그런 입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학력고사 위주의 입시는 지식 습득이거든요. 우리가 고도압축 성장기에 산업화를 추격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그런 인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 대입 입시가 다시 과거로 회귀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흔히 사교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실제로 사교육에서는 일정하게 공고 마케팅도 하고 그래도 수학이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수학이나 교과목이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대입에 잘 대응할 수도 없고, 또 대입을 넘어서서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 학력고사 시대의 그런 국영수 중심의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좀더 깊이 있게 하시면 어머님의 고민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자녀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정말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KBS